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제가 로니 콜먼 인터뷰 영상에서 로니 콜먼과 나세르 엘손바리가 절친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로니 콜먼은 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하기 전까지 나세르 엘손바리보다 상위권에 있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9위를 했던 로니 콜먼과 2위를 했던 나세르 엘손바리를 심층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프론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의 신장은 180cm로 동일한 키이고 로니 콜먼은 108kg 정도가 나갔고 나세르 엘손바리의 시합 당일 체중은 130kg 가까이 나갔습니다. 두 선수가 보인 20kg의 사이즈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세르 엘손바리의 전면 광배근과 가슴 근육, 하체 사이즈 그 어느 것 하나 로니 콜먼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은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복근이나 전면 대퇴 사두근의 근육의 분리도가 로니 콜먼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아 전면에서의 다이트 레벨이 나세르 엘손바리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스프레드 포즈 역시 같은 맥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세르 엘손바리의 사이즈가 로니 콜먼에 비해서 더욱 뛰어납니다. 또한 복근 부분의 근육의 분리도가 로니 콜먼에 비해서 더욱더 잘 갈라져 있습니다. 로니 콜먼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 모습은 전면에서는 미스터 올림피아급의 다이어트 레벨과 근육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나세르 엘손바리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전체적인 근육의 두께감이 나세르 엘손바리가 우위에 있을지라도 두 선수의 체중 차이에 비해서 큰 두께감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전면에서는 나세르 엘손바리에 비해서 다이어트가 덜 된 것처럼 보였던 로니 콜먼이지만 후면에서 둔부와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이 나세르 엘손바리보다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긴 나세르 엘손바리는 광배근의 길이와 상관없이 허리 쪽이 좀 비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로니 콜먼의 등 근육의 모양은 나세르 엘손바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께감 또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죠. 사실 둔부는 나세르 엘손바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에 비해서 둔부는 로니 콜먼이 지니고 있는 근육의 빗살무늬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니 콜먼이 둔부와 햄스트링 쪽에서 나세르 엘손바리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배근의 기시점이 노출되지 않는 이 백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나세르 엘손바리가 20kg의 체중 차이를 그대로 대변하듯 넓은 광배근과 두꺼운 둔 근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로니 콜먼은 커리어 말기로 갈수록 이 포즈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였는데요. 97년만 해도 복부의 튀어나옴 현상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세르 엘손바리의 A팩의 복근에 비해서 로니 콜먼의 4팩의 복근은 약점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니 콜먼은 커리어 내내 저렇게 상체를 트위스팅해서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를 취했는데요. 본인의 강점인 외복 사근은 보이면서 4팩의 복부는 덜 보이게 하려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랩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측면으로 보았을 때 20kg의 체중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세르 엘손바리의 전체적인 근육의 두께감이 로니 콜먼에 비해서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세르는 로니 콜먼이 97년도에도 보이고 있던 근육의 둥근 모양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핸드 클로즈드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근육을 수축하는 이 포즈에서 로니 콜먼은 근육의 디테일이 나세르에 비해서 더욱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선 포징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kg의 체중 차이는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나세르 엘손바리는 더욱더 넓은 체형과 두꺼운 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했던 나세르 엘손바리의 2위는 미스터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순위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억울한 판정이었습니다. 97년도 본인 커리어에 피크를 보였던 나세르 엘손바리는 이후에는 하향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반면 97년도 9위를 기록했던 미스터 올림피아 로니 콜먼은 그 이후에 8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두 선수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인포이닝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